지구의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5대양으로 나뉘며 그중 태평양이 총 면적 1억 8천만 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은 해양으로 꼽힙니다. 이는 지구 총 면적의 35%, 전체 해양의 절반을 차지하는 크기이며 지구의 모든 대륙을 합한 면적보다 큽니다. 1520년 11월 포르투갈의 탐험가였던 마젤란은 새로운 해양을 발견한 뒤 유달리 바람이 없고 파도도 잔잔하다 하여 평화롭다는 뜻의 태평양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태평양은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화산, 지진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환태평양 지역이며 남위 40도에 위치하여 1년 내내 강한 서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높게 일어 무섭게 포효하는 서풍 지대라고 불립니다. 태평양은 베링 해협이 차가운 북극 해류의 유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해양 평균 온도 섭씨 17.5도보다 높은 섭씨 19도로 유지됩니다.